네, 오늘 상승장 두 명이고요. 보합권 예상하는 전문가 세 명입니다. 먼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우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OCI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에너토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정식 이사님, 지수가 뭐 지난주 후반부터 좀 빠지기 시작해서 5일 연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7월 초부터 시작됐던 이 좋았던 분위기, 8월 16일, 8월 중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수급 자체는 이 8월 22일까지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한 8월 중순 정도부터 많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이 나왔던 얘기가 뭐 금리 얘기도 나오고요. 다시 금리 부담이다. 사실은 금리에 대한 이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뭐 굉장히 뭐 많이 달라지고 이 9월 달 금리가 75bp가 확정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좀 빨리 올랐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400 조금 아래에서 시작됐던 이 지수가 253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130포인트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그런 장이 5일 동안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2,400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좀 낮아 보입니다. 이 시장이 2,400을 깨고 내려왔을 때의 그런 상황보다 지금은 금리라든지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성이 좀 생겼고요. 유가도 이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전일 밤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들,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진정되는 이런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자체가 인플레이션은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또 경제 지표 부진하면 이 경제 지표가 부진했을 때 뭐 경기 침체 우려감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달러화가 약세가 됐습니다.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미국 이 달러화에 대한 약세를 미국이 해석하는 방향들이 뭐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달러화가 약세가 됐을 때 이 기술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여줬다기보다는 이 그러니까 전 미국 시장으로 이 전일장이죠. 어젯밤 말고 그 하루 전장에 기술주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 외에 여타 대형 기술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 에도 오늘 같은 경우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시장 이 지수 자체는 소폭 약세를 보여줬지만 이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에 있어서의 반발 매수세가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국내 시장에서도 이 하락폭이 좀 컸었던 기술주라든지 전일 좀 많이 빠졌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순매도가 마이너스 2억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보합권 정도 순매도와 매수가 비슷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NDF 역외 환율이 하락을 했죠. 1339원 75원이 75전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지금 1345원이었는데 어제가 1340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다시 한번 매수로의 컴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기술주 반등에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오늘은 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에 제한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네,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밀리는 과정에서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대외 여건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강하게 매도하고 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거나 현재 수준에서 옆으로 움직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수급은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연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2,400포인트로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2,450포인트 위로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최근 약하긴 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사님. 네, 전일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분위기도 좋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전체적인 환경도 좀 우호적으로 조금은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이 된 이 반도체 업종들 오늘 같은 경우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업종 관심 업종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당장에 좀 좋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조선이나 원전이나 방산 쪽이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전 관련주로서 우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제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뭐 계측기, 제어 장치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제 뭐 원자로 안에 중성자라든지 뭐 냉각수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계측에 관련되어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원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이 반영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좋다면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진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실제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추후 원전 시장에 대한 변화, 원전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진이라는 기업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 우진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